모무타로 성장해서 원숭이, 강아지, 껑 데리고 이 도깨비 섬에 가서 도깨비를 해쳤습니다. 저 아기가 태어난 거죠. 이게 버섯인지 복숭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뭘 들고 있습니다. 버섯인가? 얼굴이 참. 10시 10분에 출발해서 현재 시간 12시 15분 2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고속도로에 왔습니다. 고속도로는 기휴 야마토라고 구조 하치만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2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 처음입니다. 가게가 별로 없네요. 구조씨에요. 어서오세요. 구조하치만 여기 있다. 예전에 갔던 곳 물의 도시라고 괜찮은 곳입니다. 구조오돌이 구조춤 축제 기간 7월에서 9월까지 30일 밤? 지금 핫한 곳이네. 이거는 못 가봤네요. 여기는 온천도 있고 우동집 있고요. 잠깐 화장실. 네, 화장실 있습니다. 제 차 산맥도 있고. 오, 화장실도 꽤 넓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이스크림 아니구나. 커피? 레모네이드. 사과 파네. 사과. 과자 있네. 히다 포테토 칩. 농부 아저씨가 있네요. 하라상. 김치가 독특하네. 나메타케. 나메타케라는 게 있나 보네요. 맛있겠다 근데. 이게 된장. 와사비. 여기가 이제 산이다 보니까 산 야채들이 유명합니다. 요구르트 하나 먹겠습니다. 1800엔? 한정판? 이런 느낌입니다. 뭐 마시고 제 옆에 꼬치집 한번 갈게요. 모모타로 진짜 도착했습니다. 나고야 근처에 왔습니다. 나고야까지는 또 1시간까지 거리인데 주차장 바로 옆에. 기가 막히죠? 모모타로 진짜. 모모타로 진짜라고 지은 곳은 여기가 일본에서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모모타로 진짜. 강아지. 껑. 그 다음에 원숭이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원숭이. 맞죠. 강아지. 원숭이가 있구나. 강아지 껑 원숭이. 누구시죠? 할머니가 빨래를 할 때 복숭아를 발견하고 거기서 모모타로가 태어나는 이야기인데 그때 빨래하던 돌판을 여기로 옮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B급 향기가 나는 신사입니다. 모모타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복숭아에서 태어난 아이가 개, 원숭이, 껑 이렇게 데리고 도깨비를 물리치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들고 있네요? 먹을 건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나가고 집에 와서 할머니가 가져온 복숭아를 잘랐더니 저 아기가 태어난 거죠. 할아버지가 모모타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기가 엄청 많네요. 이거 어제 물렸어. 이 모모타로 성장해서 이 원숭이, 강아지, 껑 데리고 이 도깨비 섬에 가서 도깨비를 해쳤습니다. 되게 귀여운 곳이에요. 1,000원. 800엔. 모모타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무패에 염원을 적어봅니다.
복숭아에 염원을 담아서 달았습니다. 복숭아 많이 먹고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모모타로였습니다. 이게 도깨비 미라라고 했는데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쪽에도 뭐 숨어 있네요. 뭐 나쁜 짓은 안 하겠다고 하네요. 보물관이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재미있는 동상들이 있는데요. 보물관에는 뭐 도깨비 뼈라든지 복숭아 하석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동상들이 굉장히 B급스러워서 오히려 더 귀엽고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얼굴 넣고 촬영하는 간판이 있고요. 안쪽에는 도깨비를 퇴치하러 가는 모모타로 군단의 출격을 표현한 것 같네요. 의외로 퀄리티가 높지 않나요? 뒤에도 아주 깔끔합니다. 제일 안쪽에는 클라이막스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모모타로가 이제 도깨비를 무찌르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모모타로가 도깨비를 무찌르는데 이게 버섯인지 복숭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뭘 들고 있습니다. 버섯인가? 복숭아인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참 호감입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신선은 이렇게 해서 10분 안쪽으로 다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하니까 모모타로 올라가지 말아주세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이제 개구멍이네요. 아마 들어갈 수 있으면 장수한다 뭐 그런 거네요. 보통 이런 곳은 들어가면 날씬하니 장수할 것이다 뭐 그런 곳입니다. 울고 있는 도깨비인가? 굉장한 B급 신사입니다. 갤러리 가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B급 신사라서 금방 끝납니다. 갤러리 주인분이 자신의 작품이라면서 이것저것 촬영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재밌는 곳이 그냥 B급으로 가는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트카 일정은 끝났고 주유하고 렌트카 업체에 반납하러 가는 길인데 렌트카 빌린 첫날하고 반납하는 날 모두 엄청난 비가 쏟아졌네요. 만땅에 637, 6347엔 렌트카 반납하니 배가 고파서 빠른 저녁을 야바톤에서 먹어줍니다. 나고야 아카미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쉬다가 나고야의 또 다른 명물 테마사키도 먹어주러 왔습니다. 쿠시카츠도 시켰는데 이것도 아카미소 맛이라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하루 마무리를 위해서 바를 찾았습니다. 파르타주라는 바인데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위치도 나고야 테레비탑 근처에 있어서 전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분들이 숙련되고 세련된 분이라서 한잔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다 마시고 돌아갈 땐 마중도 나와주시는 그런 느낌의 바 아시나요? 여기는 진짜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물론 술맛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